자, 확인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은 직각 2등변 삼각형 ABC에서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러면 지금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지금 같아. 그죠? 그리고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5도면 이만큼 요 각도 45도인 것을 얼른 그림에 표시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선분 AC와 선분 AD의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고요. 자, 그리고 선분 AB와 선분 ED는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선분 EC의 길이가 3cm일 때 삼각형 BE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봤더니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뭐 이렇게 딱 봤더니 어차피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지금 45도가 되어야지만 삼각형의 제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것을 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것을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삼각형 A, D, E 하고요. 자, 삼각형 A, C, E는요. 서로 이렇게 합동이에요. 자, 왜냐하면 빗변이 공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이 변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우리 이 그림에서 직각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것은 R, H, S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요 선분 C, E의 길이하고요. 또 선분 D, E의 길이가 지금 서로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cm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얘가 2등변 삼각형으로서 이 변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3cm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 B, E, D의 넓이. 자, 삼각형 B, E, D의 넓이는 우리 선분 BD 곱하기 선분 ED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자, 이것은 2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분의 9 제곱 센티미터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